하나의 사고가 터지는데 어떤 거였냐면 대원 중에 한 명이 울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경남 진주에서 온 친구인데 네. 어머니께서 갑자기 병환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셨다는 전보를 받았던 전보용지를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걱정되면 집에 빨리 가서 어머니 간호를 해드리는 게 낫겠다. 그런 청원 휴가 제도가 있거든요. 네. 그 청원 휴가 신청을 해라. 안 보내준다는 거예요. 안 보내주면 말이 되느냐. 그래서 작성을 하라고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중대장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직접 가서 제가 보고를 드리고 전보도 확인했고 이렇다라고 말씀드렸더니 네. 안 그래도 그 전에 여러 가지 자꾸 문제 제기하고 저 혼자 독단적인 활동을 하고 대원들하고 너무 친밀하게 지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시던 중대장께서 표소대장은 너무 순진해서 모르는데 대원들이 얼마나 영악한지 아느냐고 그 정도 전보는 언제든지 친구나 뭐 누구에게 부탁을 해서 보낼 수가 있고 그거 믿고 청원휴가 보내준 바보가 어딨냐고 이러면서 간부들 전체 있는 회의에서 막 이제 저를 이렇게 네. 조롱하듯이 하신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는 전혀 뭐 개의치 않았고요. 다만 제가 봤을 땐 정말 진정한 어머니 병환으로 꾸며낸 게 아닌데, 네, 그렇게 그렇다는 봤던 거죠. 사안이라서 이 대원을 보내야 된다는 게 너무 강했고, 그래서 예. 제가 제안을 드렸죠. 아, 그러면 중대장님 제가 이 친구의 집을 관할하는 파출소와 경찰서에 연락을 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테니까 사실이면 보내주십시오. 이랬더니, 그럼 만약에 그게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 제 말이 맞다는 게 확인될 것을 싫어하셨던 중대장께서 그마저도 거부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럼 예. 확인하지 말라라고 하신 거예요.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그런데요, 네. 그래서, 아니, 그렇게 하신다면 이건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인데, 저는 중대장님의 권한 남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직권으로, 대원을, 청원 휴가를 보내겠습니다. 그 행위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 삼으시려면 저를 징계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저는 나와서 이 친구에게 소대장이 해줄 수 있는 출두 허가서라는 게 있어요. 네. 제주도에서 근무하는 전경대원들은 반드시 그 출두 허가서를 받아야만 배든 비행기를 타고 밖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걸 제가 끊어주고 빨리 중대장이 여기에 대해서 다른 조치를 취하기 전에 그걸 상급자는 그걸 다시 무효화시킬 수가 있으니까 빨리 가라라고 해서 예. 오토바이를 태워서 그 시외버스 태워서 바로 보낸 거예요. 이 친구는 이제 네. 집으로 간 거죠. 그 사실을 이제 알게 된 중대장께서 노발대발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셨겠죠. 이 사안 자체를 만약에 문제 삼게 공개적으로 문제 삼게 되면 중대장의 그 조치도 사실은 이게 합법적이거나 바람직한 게 아닌 게 되거든요. 청원 좀, 휴가 자체에 대해서 네. 위법한 그런 무시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대장께서는 다른 방식으로 저를 이제 똑같은 징계하셨어요? 방식으로 예. 좀 불합리가 뭔지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어떻게 했냐면 환경 정비 불량을 사유로 당분간 별명이 있을 때까지 모든 대원의 외출 외박과 휴가를 중지한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 대한 징계를 저 대신에 대원들에게 내린 거죠. 그럼 대원들이 저를 원망하게 될 테고 그쵸. 제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바로 이제 그 지시가 내리자마자 우리 무전실 가서 우리 중대망이 아니라 대대망을 선택을 했어요. 대대망은 뭐냐면 우리 중대 범위를 벗어나서 네. 제주도 내에 있는 전그 경찰관서와 전경대가 모두가 듣는 네. 그 무전망이에요. 그 대대망을 들고서 방금 전 중대장께서 하신 대원 외출 외박 금지 휴가 금지 조치는 규정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무효한 것이므로 전혀 네. 걱정하지 말고 소대장이 보장하고 여러분들의 합법적인 외출 외박 휴가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줄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임무에 당하도록 이렇게 하고 딱 끊었어요. 와, 난리가 방송을 납니다, 지금. 하셨어요, 그거를? 와. 중대장실로 들어오라고 그러셔서 들어갔더니 다짜고짜 이제 권총을 딱 꺼내서 제 머리를 딱 겨누시고 저보고 너는 경찰 간부, 아니 경찰관, 아니 인간으로서의 자격이 없어. 이렇게 하시더니 지금 당장 여기서 죽을래? 아니면 경찰관 사직을 할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흥분을 하면 어떤 일도 할 수 있잖아요. 거기서는 사실은 조금 아예 중대장님 좀 고정하시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그게 정답이란 걸 알고는 있었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중대장님께서는 저에게 사직을 요구할 권리가 없으십니다. 이분이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다행히도 이제 방아쇠는 안 당기시고 네. 당장 나 이렇게 하시면서 밑에 있는 부대장에게 저에 대한 경찰관 비위 적발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를 내리고 네. 그래서 그 부대장이 저에게 연락을 해서 제가 그대로 작성을 하라고 괜찮다고 이제 쭉 이제 저의 비위 사실 그동안 지시상 불이행 뭐 지시상 불이행 뭐 항명 뭐 이런 것들을 쭉 적어서 그 보고서를 가지고 이제 제주지방경찰청으로 그 당시는 제주지방경찰국이죠 네. 그곳으로 이제 중대장이 가지고 가시는 일까지 벌어졌었어요.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다행히 그때는 이제 중간에서 중대장이 차를 돌려서 돌아오고 그 사실을 또 같이 수행하고 가던 대원이 알려주고 뭐 이런 이제 에피소드로 아무 징계 없이 넘어갔지만 네. 그런 식의 이제 부딪힘들이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저의 상사분을 대단히 불편하게 만들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다 이건 뭐 옳지 않고 불합리하지만 이게 군대 생활의 일부지 뭐 또는 경찰의 일부지 뭐 라고 그냥 받아들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꾸 이제 불편한 문제 제기를 하고 항의를 하고 네. 이런 일들이 이어졌던 거죠. 저는 뭐 그냥 단순하게 뭐 갈등이 있으셨어요? 질문 드렸는데 이렇게 큰일이 있으셨는지 몰랐습니다. 네 그리고 그분도 사실은 마지막에 이제 1년간의 근무가 다 끝났을 때 네. 제주도에 있는 모든 전경대 소대 중에서 인사사고, 그러니까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사고가 나지 않은 유일한 소대가 제 소대였어요. 그래서 좋습니다, 진짜. 제주지방경찰국에서 도경국장 명의의 표창장을 저에게 수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표창장 수여를 중대장께서는 대단히 달갑지 않게 생각을 하셨고 전체가 모인 그 뭐 학교의 그 조례 같은 네. 그 행사가 있어요. 그곳에서 그 사실을 언급하시면서 제주지방경찰청이 다 썩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 다 있는 데서 네. 그런 말씀을 마이크를 대고 하셨다고요? 예. 어떻게 이 표창장을 이런 사람한테 주냐고 그럴 정도였는데 네. 나중에 제가 다시 이제 경기도로 옮겨오고 뭐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난 다음에 경찰대학 교수가 되었을 때 그분이 저에게 전화를 해오셨어요. 시간이 상당히 흐른 뒤죠. 예. 10년 정도 흐른 뒤였는데 전화를 해와서 안부를 물어보시고 직접적인 사과는 하지 않으셨고요. 예. 다만 그 말씀 속에 추억 다 추억이다라는 네. 그런 이제 인사를 주시면서 어쨌든 제가 많은 분들을 불편하게 만들긴 하지만 그로 인해서 조금씩 뭔가 개선되는 효과는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저 스스로도 그러한 어떤 문제 제기 방식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그런 반성은 하긴 하지만 그나마도 그런 역할도 때론 필요하다라는 이런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